시를 쓰셔가지고 네. 저희 방송 중에 지금 래퍼를 구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네, 오늘 아침에 심지어 완성했다고. 그래서 저희가 하지원 씨의 또 그 동키를 향한 사랑을 네. 랩으로 네. 래퍼를 구합니다. 네. 아 근데 너무 제가 쓴 거 보니까 너무 유치해가지고요. 근데 그러니까 동키가 너무 제가 귀여워서 제가 그냥 흥얼흥얼 이렇게 콧노래처럼 이렇게 흥얼댔는데 피디님께서 그럼 가사를 더 써보지 않겠냐는 그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그때 이제 그라스에서 생각날 때마다 썼어요.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완성을 했는데 너무 한 줄만 가사를 조금만 네. 하지 마. 조금만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이름이 조이거든요. 그래서 너는 조이, 난 인조이. 여기까지만 하고 네. 저는 카메라가 24시간 돌아가는지 몰랐어요. 모르고 갔어요. 네, 갔는데 이 정도까지의 리얼 프로그램인 거를 모르고 사실 갔어요. 갔는데 제가 떠나는 날 기사를 보고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도착해서 집 안에 거치대가 카메라 거치대가 한 20개 곳곳에 정말 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. 그렇게 거치대가 카메라에서 24시간 있는 줄은 몰랐는데요. 제가 그래서 잠잘 때만 꺼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. 근데 지내다가 저도 모르게 너무 풀어졌는지 하루는 카메라 안 보고 그냥 자고 네,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. 그라스라는 제가 살았던 그 곳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좀 카메라들도 낯설고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었어요. 근데 저를 바뀌게 해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는 카메라랑 친구들에서 막 대화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조금 좀 불안한 것도 없지않아 있어요. 제가 어떻게 찍혔는지를 사실 모를 정도로 좀 저는 편하게 지내서 근데 같이 간 스태프분들 그리고 피디님이 너무 또 재밌게 제가 풀어지게 많이 또 해주셨고 또 언니랑 함께 같이 가가지고 또 더 네, 많이 편하게 제가 저의 어떤 작품 속에서 모습이 아닌 그냥 일상의 지원인 모습을 네,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